Hey, Shelly. Thank you. 정신없는 기도 오빠. 역시 장난꾸러기 오영. 야, 춥다고 이렇게 안 와. 그 숙소 앞에서 추위를 떨고 있는 오빠들. 근데 다른 오빠들은 언제 와요? 김학영, 수현이 형. 수현이 형. 수현이 형. 안녕. 왜 이렇게 비가 안 타? 너 뭐야? 야. 왜? 우리 짜증 나지. 근데 왜 늦었어? 도우가. 도우가 20분 전. 아니 진짜 앞으로 늦지 말자 진짜. 네. 약속 시간 안 지키냐. 배고파. 막 김학영도 늦었어. 아, 들어가자. 완전 추웠어. 지금 들어가. 아, 들어가자. 아 예. 빠이. 아 예. 드디어 숙소 안으로 들어가는 오빠들. 과연 오빠들의 숙소 생활은 즐거울까요? 짜잔. 여기가 바로 유키스 오빠들의 숙소. 괜찮다. 저 혼자 B형이니까 나 B형 혼자야. 캐릭터면 나 혈액형 걸로 간다. 야, 동호 형이랑. 에야! 이것이 바로 A형 오빠들의 방. 잠깐, 잠깐. 이거 봐봐. 아, 이거 뭐야? 이제 우리가 쓸 거야. 그냥 우리 감시나. 아, 우리 감시나. 감시나 하는 거야? 근데 난 안 해. 가방 안에 또 가방이 있어. 아 진짜 틀어졌다고. 나 엄마가 몸보신하라고 했어? 이거 갖고 오면 애들한테 얘기해줘. 와다를 침대 밑에 숨기다니 오빠들 대체 웃겨요. 진짜 친구가 놀래? 오빠? 아 근데 그게 저기 피딩 모델. 너 집에다 진짜 이렇게 놔? 어? 어, 나 집에 나 집에 있어. 이런 막 액자 막 삐뚤어지는 거 있지. 꼭 센터 꼭 맞춰야 되고 막 나 그런 거 있어. 난 진짜 그런 거 있어. 계획적으로 물품을 챙겨오는 성실함의 지존 A야. 동호 오빠, 매니저 오빠 방 공개. 형, 여기는 방이 너무 작으니까 저 혼자 쓰도록 할게요. 대충대충 짐 풀기 시작하는 동호 오빠. 오, 오. 야, 형구다. 아니, 형구다. 아니, 형구다. 왜 이렇게 야구 연습하시라고. 동호 오빠는 역시 so cool. 촉감직 장원, 최고. 완전 귀엽죠? 바지까지 있어요. 그리고 걔 먹을 만한 거 없지? 결국 필요한 것만 챙기더니 발로 쓱싹 쓱싹. 어? 지금 동호 오빠 방종이 끝난 거예요? 취해서 물품만 대충대충 시원시원한 막무가내 뿅! 줄줄이 방 안으로 들어가는 오영 오빠들. 태빈 너 거기 구석에서 자. 평소 유쾌한 성격답게 짐정리도 즐겁게 하는데요. 뭐야 이거 뭐야. 입을 수 있나? 이거 초코가 찢었어 이거. 아. 펜치. 아. 오늘 담배. 네 못 갖고 오니까. 역시 맨날 프로틴 챙기는 기분. 단백질. 아 이거 이거. 불도 들어오고. 다 외웠어. 나는 이거 팬분이 선물해 주신 검돌인데요. 어, 이거 팬분 이거 팬분이 선물해 주신 바가지. 아, 아니, 아니 얘 진짜 얘 진짜 아니 긍정적에 이거 팬이 선물해 줬지. 이거 팬이 선물해 줬지. 야! 이것도 팬이 선물해 줬지. 야. 팬 선물해 주셨어. 이거 대단하다. 야! 만약에 캘팬 없으면 진짜 모자들. 야! 야! 야 몇 개 있어 몇 개 있어? 나 어렸을 때 사진. 야! 야! 야 나 처음 본 거야. 야 머리 왜 그래? 나 옛날에 중국에서 영화 엑스트라 찍었어. 한 건도. 야 너 옛날부터 얼굴 잘 찍었다. 봐봐. 와! 바꾼 거 알지? 산더 컴퓨터 근데 왜 느려? 짠! 아우 안 느려. 어? 이게 그 유명한 영화! 영화, 아, 야, 이 유명한. 아, 이거 팬분이 드신 선물인데.
정말 용암 용암 킹콩이에요! 알렉산더 오빠 진짜 킹콩 닮았어요. 이 다 어떻게 정리할 거야? 여기 내 집. 다 밖에요. 자. 잘 때는 잘 때, 밖에 지내잖아. 그래.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불필요한 물품도 가득. 주목받는 걸 좋아하는 우영. 본격적인 숙소 생활을 위해 생활 규칙을 정하는 유키스 오빠. 나 건의할 거 있어, 처음부터. 방귀 끼는 사람은 사요. 아니야, 사요 아니고 뭐 사요. 내가 뭘 많이 끼냐? 가끔 강하게 끼는 거지. 그러면 솔직히 제일 많이 끼는 사람 듣고 하나, 둘, 셋. 솔직히 많이 끼는 건 아니야. 냄새 따로 받아, 냄새. 너무 그런다. 아, 너무 좋지. 처음은 좀 이렇게 뭔가 이 방구 안 끼냐? 화목하게 뭐 이런 것부터 하셔야죠. 멤버들끼리 싸우지 말기 뭐 이런 거. 뭐야 이 소리는? 누구야? 혹시 피디님 경기 소리예요? 됐다. 억울하게 타서 동생 돌 괴롭히지 말기. 우리 막 청소하거나 뭐 설거지하거나 이거 할 때 갈바위보 하지 마자. 갈바위보? 아니 갈바위보다 돌아가면서 하지 마자. 갈바위보 해. 왜? 얘가 맨날 지니까. 안 되면 진 거 갈바위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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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짜증 나지. 누가 쏠래? 시켜먹는 거는 의미가 없어. 내가 요리해. 김치볶음밥. 집에 엄마 오랜만에 볼 때 엄마가 맨날 닭볶음탕 해놓는 거. 아 그러면은 시장 몇 명 봐와. 그럼 그동안 내가 인터넷 보고 해놓고 봐. 신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닭볶음탕. 오빠들의 요리 솜씨 기대해볼게요. 장보기 팀은 에이 형 수영 오빠, 오 형 케빈 오빠, 영 동호 오빠. 밥짓기 팀은 에이 형 기섭 오빠, 오 형 기범, 알렉산더, 일라이 오빠. 누나, 누나. 얘들아 우리. 그럼 저거 왔어? 장보기 팀 오빠들은 시장에 도착했는데요. 양파, 파. 과연 오빠들은 장을 잘 볼 수 있을까요? 뭐 사야 되지? 물어보자. 안녕하세요. 당근이랑. 당근이랑 감자. 감자. 그리고 파. 이거 다 안 먹고. 야, 근데 이제 이거 여기서 다 사는 것보다 더 싼 데 있지 않을까? 아, 그냥 사. 뭐 그 몇 백 원 차이 난다고. 감자하고 뭐 양파 생각하고 얼마인지 물어보고. 힘들게 애들 사니. 넌 그래서 어른들 되게 귀찮아가지고. 아니, 그냥 똑같이 다 사는데도. 우리 돈이 없어 지금. 2,000원, 2,500원, 500원이면 5,000원이에요? 2,000원, 4,500원. 좀 싸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? 싸게 해주시면 안 돼요. 제발. 약과 같은. 아니. 시원하시죠? 네. 감기 조심하세요. 네. 조금만 깎아줄 수 있어요? 네. 진짜요? 우와, 감사합니다. 아유, 감사합니다. 와, 감사합니다. 괜히 주셨어요. 와, 역시 저희 예쁜 조각들이 도움이 돼요. 우리 떡 먹자.